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수학과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다 축복이지만은 우리가 다 피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혹시 아이가 기형아가 생기면 어떡하나, 또는 다운 신드롬이 생겨나면 어떡하나,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실제 임산부들이 그런 두려움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생 전에 이런 진단을 해서 이 다운 신드롬이 아니란 것을 미리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 출생 전에 진단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네이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옛날 같으면 아기가 응하고 태어나면 예, 축하합니다. 딸입니다. 그렇게 보통 이렇게 아들입니다. 이렇게 산부인과 의사가 말해주면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보통 임신 11주 정도 되면 보통 초음파를 해서 보통 엄마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우리 아이가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미리 이제 남녀 구분을 미리 아는 것이죠. 옛날에는 뭐 이런 게 없었죠. 왕의 자녀라도 아들인지 딸인지 태어날 때까지는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보다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염색체 이상입니다. 그래서 염색체 이상을 미리 테스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다운 신드롬인 것이 제일 이제 무서워하는 것인데, 보통 500명 중에 한 명꼴, 만약에 임신이 500명 한다면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다운 신드롬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과 이제 사실은 이제 염색체가 이제 결국 보통 사람들 같으면 46개입니다. 보통 체 염색체 44개, 성 염색체 XY나 XX를 통해서 이렇게 47개인데, 이 다운 신드롬인 경우는 염색체가 47개입니다. 그래서 보통 21번째 염색체가 3개가 되어 있어요. 보통 두 쌍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3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트라이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라이는 3개죠. 그래서 이 트라이솜이 21, 그러면 바로 다운 신드롬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산모의 나이가 35살 이상 태어나면 그 후에 태어난 아기들이 비교적 이 다운 신드롬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실제 34살이라도 생길 수 있고, 또는 25살 엄마한테도 이 다운 신드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 모든 연령에 사실은 산모의 나이가 18살이든 38살이든 일단 이제는 이 프리네이탈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권유하고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크리닝 테스트를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보통 이제 피검사와 이 초음파 검사로 보통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 피검사를 하게 되면 보통 정확도가 한 82% 내지 87% 정도입니다. 보통 이 맞출 확률이, 그러니까 다운 신드롬이다 가능성이 많다고 했는데 실제 다운 신드롬인 경우가 82% 내지 87%예요. 근데 다운 신드롬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 나중에 낳고 보니까 다운 신드롬이 아니더라 하는 경우가 약 5%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확도가 사실 5% 오차가 생긴다는 것은 산모한테는 완전히 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더 줄여보려고, 오차를 줄여보려고 또 반복해서 이런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10주 내지 13주 정도 되면 피검사를 해서 이 베타 HCG 검사를 합니다. 보통 HCG는 처음에 이제 임신이 됐느냐 하는 것을 소변이나 피검사로서 이것을 확인할 때 HCG 검사를 합니다. 이것이 양성이 나오면 이제 이 휴먼 고나도트로핀, 코리오닉 고나도트로핀이라는 이 호르몬이 나오면 이제 임신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보통 이제 파파라는 그런 또 피검사를 같이 합니다. 이 파파라는 것은 PAPPA 약자인데요. Pregnancy Associated
플라즈마 프로테인 A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생기는 이 단백질 A인데요. 이것이 정상적으로도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비정상일 경우에는 이제 이 다운 신드롬일 가능성이 많다. 보통 이제 1을 정상으로 보면 만약에 2.5라 그러면 이 확률이 한 60% 60대 1 정도로 높습니다. 자, 500대 1 정도 생기는 확률이 이제 60대 1로 그러면 굉장히 높아진 것이죠.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차가 5%나 되기 때문에 또 나중에 이제 다른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QAD라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QAD 검사는 보통 임신 한 15주 내지 20주 정도에서 하는데요. 정확도가 한 81% 정도 되고요. 이 false positive 오진이 날 확률이 오차가 5% 정도 됩니다. 이 QAD는 뭐냐 하면 네 가지 피검사를 한 것인데요. AFP, 알파 피토 프로테인이라는 피검사와 그 다음에 에스트리올 검사, 그 다음에 HCG 검사, 그 다음에 인히빈 A라는 그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검사를 할 때 이 다운 신드롬을 미리 추측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피검사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도 오차가 5%가 있기 때문에 종합검사를 보통 이제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조금 미심쩍은 게 있으면 가령 알파피토 프로테인 같으면 이것이 꼭 다운 신드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암이 있어도 또 이것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간암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검사를 하게 되는데 종합검사는 아까 말했던 그 네 가지 그 피검사 QAD 플러스 PAPA 아까 말했듯이 프로틴 그 임신 중에 생기는 그 단백질 A를 검사하는 것이고 플러스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종합검사를 하게 되면 정확도가 94% 내지 96%까지 검사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도 오진이 약 5%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이제 하려면 이제 양수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 암니오센테시스라고 해서 주사 바늘로 양수의 물을 뽑아 가지고 그것을 검사를 해서 이 염색체를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정확도는 좋은데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약 200명 중에 한 명꼴 이것이 유산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다운 신드롬이 겁이 나서 검사를 했다가 유산이 되면 더 큰 병을 앓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코리오닉 빌러스 샘플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초음파를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이 태반이 붙어 있는 그 부위에 이 태반은 바로 아기의 그 조직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태반이 붙어 있는 그 뿌리에서 이 샘플을 해서 그것을 검사하면 아주 정확한 다운 신드롬 진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위험 부담이 약 1%가 됩니다. 100명 중에 한 명이 유산이나 이런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위험한 검사를 하지 않고 피탈 DNA 검사를 하는데요. 산모의 피검사를 하면서 그 중에 섞여 있는 아기의 그 DNA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검사인데 10주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보험에서 커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도는 지금까지 모든 검사보다도 정확도가 높습니다. 거의 96% 내지 100%가 정확하고요. 오진이 될 확률은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검사비가 한 1000불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험이 커버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부담하기 그것이 좀 부담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피검사만 해서 진단이 나오면 가장 좋은데 그거 가지고 아직 잘 안 나오는 검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초음파 검사는 11주 내지 13주 정도 그렇게 하게 되는데 뭘 보느냐 하면
이제 물론 아기가 하나냐 둘이냐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임신 위치가 어딘지 그런 것도 알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 초음파 검사를 할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뉴칼 트랜슬루센시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NT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NT 검사는 2003년부터 이것이 검사를 하게 됐는데 아기 그 목 부위가 다른 아이들보다 이렇게 두터운 것을 말합니다. 보통 10mm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15mm 이상 되면 이제 다운 신드롬일 가능성이 많고요. 또 하나 이 스파이나 비피다라는 그런 또 기형아가 있는 경우 이런 NT 검사에서 이것이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NT 검사 이상으로 나온 경우는 그 외에도 이 다운 신드롬 외에도 터너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염색체 수가 45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염색체 44개, 그 다음에 X 하나밖에 없어요. Y도 없고 X도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여자가 X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45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트라이소미, 이제 다운 신드롬이 21이죠. 트라이소미 18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8번째, 그 다음에 트라이소미 13, 13번째 것이 3개씩 있는 것, 이런 것은 염색체가 47개죠. 그 다음에 트리플로이드 신드롬이라는 것인데 이것도 NT 검사의 비정상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모든 세포가 다두 쌍이 돼 있어야 되는데 세 쌍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69개가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46개가 돼야 되는데 트리플로이드 신드롬 같으면 69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 NT 검사가 비정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수액실을 검사를 합니다. 뇌수액실 비대가 있는데 그뇌 안에는 이 뇌측수액이 고여 있는 그런 셈이 있는데 그것을 벤트리클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것이 10mm 정도 나오는 것은 뭐 괜찮은데 15mm 이상 되면 이것이 비정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10mm 정도 돼도 정상으로 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15mm 이상 되면 보통 이것은 0.1%밖에 확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뇌수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에 물이 차서 이 아이가 머리가 아주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태아 MRI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밀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초음파 검사로 이 우쇄골 하 동맥 검사를 합니다. 그것이 비대가 되어 있으면 혈관 이상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태아 성장이나 뭐 쌍둥이인지 태아 성별 그런 것도 검사를 하고 또 신장 검사도 하게 됩니다. 자, 옛날에는 이 태아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진단을 합니다. 아, 아기가 심장병이 있군요. 또 아기가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태어나면서 진단을 했어요. 그전에는 부모도 의사도 몰랐습니다. 옛날에 한의사 애들도 뭐 몰랐어요. 아들인지 딸인지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임신 초기에 이미 이 초음파 검사로 다 아들인지 딸인지도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다운 신드롬이 있는 것을 알고 부모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다운 신드롬이 있는 것을 알고도 아기를 낳겠다고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5개월 이전에 임신 중이 발견되면 유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상으로 태어나도 어떤 아이들은 이제 ADHD가 생기고 오티즘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우리가 참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조금 미리 이렇게 검사를 한다고 우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앞니를 알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앞으로 참 머리가 좋을지, 좋은 대학에 갈지, 돈을 잘 벌고 살지, 결혼을 잘할지 우리가 알수 없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이신 또 생명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과 정성으로 진료하는 정인국 소아과는 37-28 팔슨스 블루바드에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718-961-1600입니다.